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보낸 시간은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동지애로 가득한 1년이었습니다.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독선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온몸을 던진 위대한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오직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자유한국당 승리를 위한 그 어떠한 소명과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당직자와 보좌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자유한국당은 흔들리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